제 이름은 프랭크라고 하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. 대구대학교에서 통신공학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독도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 대회에도 그 땅은 한국에 당기는 거는 그 영국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12팀 있는데 그 12팀 안에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고 또 1등 할 생각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양위핑이라고 합니다. 오늘 23살이에요. 대구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. 이번 활동에 참가하면 너무 재미있어요. 저한테 많은 추억은 남을 것 같아요. 독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독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귀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한국 땅이라고 하는지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2014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독도사랑 말하기 대회는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.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. 이 대회는 한국어 말하는 능력과 또 독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를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.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, 또 이렇게 추억에 남는 행사, 또 한국 사람도 잘 가보지 못한다고 하는 울릉도 독도를 가봤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